전 세계적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개최된 F1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를 작년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올해도 또 더 성공적으로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유럽에서는 시청률이 거의 40%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 무대에 한국의 이름을 알고 나가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림픽을 했고 또 월드컵을 했고 또 이게 300을 이룬다고 그러죠. 이 세계의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 이 대회를 대한민국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가 한국의 모터 스포츠를 알리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모터 스포츠의 자동차, 그 다음에 모터 포트, 그 호수에서 그걸 같이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스피드를 좋아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새로운 레저 영역을 찾는 모든 분들께 큰 기회가 되리라고 믿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영암에 갔었고 기대 이상의 기쁨을 얻고 왔습니다.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한 5바퀴, 10바퀴 돌 때까지는 거의 고막이 없어질 것 같은 기운에 우선 귀부터 막는데 한 10바퀴쯤 지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소리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관중 속에 앉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 참 괴물이라고 하는 매력이 여기 있구나 하는데 지난 행사를 치르면서 정말 그 빈자리에 계시지만 박준영 지사님 그리고 이청 차장님 또 우리 하부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대회 직전까지 이거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흘 전에 정말 괜찮은가 하고 가봤을 때도 걱정을 좀 하고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멋지게 치러냈어요. 전라남도 도민들 참 대단하시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지난해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만 저는 첫 번째 대회에서 대단히 큰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받고요. 올해는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좀 보여주셔야 하는 숙제를 좀 받았습니다. 전부터 숙제를 가지고 있고 경기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F1 코리안 그랑프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한번 논의해보자 해서 숙박 대책, 주변 관광지에 대한 대책들 여러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올해 더 멋지게 해달라고 또 당부하고 싶고 하나 더 당부드리는 것은 정말 세계적인 귀한 잔치를 우리가 차려놨는데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께서 박선규 차관이 가서 그 괴물의 매력을 느꼈다는데 도대체 어떤 정도기에 그런가 한번 와서 같이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잔치에 우리 손님들이 정말 많아지고 거기에 우리 이청 사장님께서 좀 약속하셨어요. 올해 3만 명 외국인 불러오시겠다고. 외국인 3만 명 모셔서 이번에는 더 멋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지 지금 도지사도 말씀하셨지만 F1은 세계적으로 뭐 3대에서 사실은 부가 가치로 봤을 때 상업적인 가치로 봤을 때 1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 원래 모르겠는데 독일에는 시청률 1위는 바로 F1입니다. 축구보다도 더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러다가 F1은 F1 대회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울리는 파티입니다. 축제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에 언제 오나 내가 옛날부터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피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속도 광인들이 많아요. 사실은 고속도로 나가면 알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스피드 스포츠가 우리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또 새로운 것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실은 숨겨진 보석이라고 하죠. 관광 장소였을 때 이번에 올해 작년에는 사실은 준비가 좀 급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외래 관광객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 세계 한 5개 정도 상품을 개발해서 유치했습니다. 올해는 3만 명은 제가 생각해 안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전화남도하고 관련 조사하고 많은 분출을 해서 세계인들이 와서 한국의 맛과 특별히 전라남도의 그 매력을 한번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고 또 그 부가가치 가장 높은 그런 대회에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부가가치들을 제대로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암에 큰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